여기 몇 세예요, 선생님? 1, 2세요. 돌복이가 돌복? 돌복? 예, 돌복입니다. 돌복, 이게 예. 끝동하고 기다하고 고름하면 이걸 무슨 자구리라 하죠? 반회장저구리. 반회장저구리. 예. 김만 있어도 회장저구리. 예. 고름만 해도 회장저구리. 예. 끝소매만 해도 회장저구리. 그러니까 이렇게 다 세 개가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도 회장저구리를 한다. 예. 그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곱솔을 깨끼 바느질을 배워가. 여기 곱솔이에요, 이렇게. 예. 솔기가 하나도 없이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깃도 여기다가 곱솔 해가 이렇게 이쁘게 했답니다. 도련 보세요, 도련. 환상적이죠? 그러면 요거 다는 방법을 선생님 저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네. 자, 솔기는. 요거는 긴 넓이에 반, 저 2분의 1에서 0.5 정도 이렇게. 내려오게, 그렇죠. 올라가게 하게 하고, 예. 솔기는, 예. 솔기는. 솔기는 위로. 위로 올라가게. 오케이. 그래갖고 먼저 꼽아놓고, 예. 시침핀을 꼽아보세요. 꼽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 이쪽 고름은 그래서 고대에서 1cm 연목점에서 1cm 나가는 점에서 직선으로 내려서 요거하고 수평이 되게 네, 요렇게 다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네. 잘하셨어요.